여기가 그로트 캐년 가는 주차장입니다. 우리 셋이 가면 텐트 하나만 가져가야지. 여기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그로트 캐년 가는 주차장입니다. 와, 기차가 뭐 엄청 깁니다. 한 15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정상을 올라갑니다. 아직 2시간도 안 왔습니다. 정상 바로 못 미쳐서 가짜 정상 올라서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눈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눈이 딱딱하니까 그냥 신고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저기 정상을 올라가면 됩니다. 자, 드디어 앵클비로 리치를 2시간 15분 2시간 15분 만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2.33km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주차장부터 여기까지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스크램블링으로는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재미는 있습니다. 아, 딱 좋으신데요? 과자를 누가 넣어놨거든요. 과자 넣어놨어요. 여기 가려면은 이 계곡 보이지? 계곡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계곡을 타고 이렇게 가야 돼서 우리 그때 아 저게 페이버네. 그래 그때 갔잖아. 응. 아우 짧은데 너무 재밌다. 빡세고 빡세하네. 일로 어딘가로 돌아서 절로 해서 내려갑니다. 엄청 깊죠? 아이고, 엄청 잘 내놨네 길을. 네. 자, 드디어 이제 저 산행을 저기로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그라트 폰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도 몇 개, 두 개씩 있고 아주 좋습니다. 5시간 40분 걸렸어요. 자, 오늘 5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아주 재미난 산행을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로트 캐년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간 산 이름이 뭐라고?
잠시만요, 제가 봐드릴게요. 앵클비틀리지 저게 가짜 픽인데 저 뒤에 있습니다. 2221칼로리. 아직 만보도 안.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